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막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씨 보니까 이번 주에는 28도까지 막 올라가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약간 여름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갖고 있던 걸 돌려 입거나 하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신고 있는 로퍼로 한번 일주일 동안 신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세븐데이세블루 로퍼 페어. 오늘은 브랜드 미팅 날이어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차려입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이저를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너무 검정색 블레이저로 너무 격식 갖추는 것보다는 옷 좋아하는 티 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을 한번 입어보려고. 이 자켓 애프터프레이 자켓인데 이거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뭔가 투포켓 달려있는 자켓이어가지고 이거랑 맞춰서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이거 이외에도 반팔일 텐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이렇게 입고 왔고,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라이브러리 데님 딱이죠. 여기다 브라운 색상 딱 입어줄게요. 저희 마이라이브러리 데님 여기 보시면은 스냅으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편하게 딱 닫힙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벨트, 저희 벨트를 딱 껴주면은 네, 이런 느낌.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골랐었던 자켓을 딱 입어주면은 좀 깔쌈한데요. 여기다가 로퍼 딱 신으면은 마무리. 그 가방 같은 것도 하나 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벨리에 가방 딱 들어주고, 네, 가볍게 뭔가 무드가 비슷하게 맞죠? 그래서 오늘 입은 전체 착장 느낌은 약간 포멀하게 입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캐주얼해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미팅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한 5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찍 좀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사실 날씨가 좀 칙칙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저녁 되니까 갑자기 이게 쨍쨍해졌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조금 이지하게 입고 나왔거든요. 오늘은 그냥 파브레가에서 나온 셔츠에다가 색상이 되게 귀여워가지고 오늘 같은 날에 입으면 딱 예쁠 것 같아서 입고 왔고요. 거기다가 목걸이는 이제 벨리의 체인 펄 넥클리스로 가볍게 그냥 좀 포인트를 줘봤고,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더로우의 와이드 테이퍼트 그건데요. 워싱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색상이 되게 예뻐가지고 이런 좀 색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웬만한 색들을 다 받아주는 바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고 왔고요. 신발 같은 경우는 역시 로퍼, 페몬트 로퍼를 신었고, 가방은 제가 출근할 때 맨날 들고 다니는 백팩입니다. 월사이 무브먼트. 그래서 오늘 착장 느낌은 보이듯이 이지 로퍼 룩. 출근. 기온이 무려 28도라고 합니다. 낮 기온이.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니트 반팔에다가 반바지까지 이렇게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하게도 또 오마뭉의 PPL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마뭉이 니트로 유명한 브랜드인 거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가격대가 낮지만은 않아가지고 지금 공홈에서 아마 15% 정도 할인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추가로 10% 더 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착장 일단 보러 나갈게요. 오늘은 사실 토요일이어서 주말이어가지고 쉬는 날인데 일을 해야 돼서 잠깐 회사에 나왔습니다. 위아래 전부 다 니트 소재로 된 옷들로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같이 입으면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상의는 또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색상이 가득한 슈퍼 파인 코튼 컴포터블 컬러 셔츠인데요. 이름답게 80수 이상의 섬세한 코튼에 나일론을 섞어서 원단이 시원한 느낌이 들고 엄청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여름에는 사실 살짝은 거칠어진 느낌이 되게 시원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맨살을 입어도 여름에 충분할 것 같은데 맨살을 입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나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 게 제 기준에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좀 내추럴하게. 특히 반팔 니트가 옷의 퀄리티에 따라서 조금 저렴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어보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실루엣이 지금 보다시피 되게 루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름에 여유롭게 입고 싶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입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네, 같이 매치한 바지는 크리스프 코튼 버뮤다 팬츠인데 이렇게 코튼이랑 리사이클 폴리가 섞인 니트 룩감에
루즈하게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핏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바지 짧은 건 잘 안 사고 이렇게 조금 기장감이 있는 버뮤다 팬츠류들은 굉장히 여름에 잘 입거든요. 되게 뭔가 아 진짜 편해요. 일단 팬티 입은 것 같아 약간. 근데 또 이게 반바지 추리닝처럼 엄청 막 추리한 느낌은 아니라서 앞쪽에 이렇게 좀 턱이 잡힌 점과 밑단의 라인 디테일, 뒷부분 포켓까지 디자인적으로도 꽤나 신경이 많이 쓰인 게 느껴지는 네, 반바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페먼트에 로퍼를 딱 신어주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완성되는 느낌이 이쁘지 않나요? 여름에는 로퍼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름에 좀 더 화사하게 입는 걸 좋아하신다면은 이렇게 세이지 그린 색상도 이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색상이어가지고 좀 연청 색상 데님이랑 이렇게 같이 한번 매치를 해보시면은 이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마몽 제품 마음에 드신다면은 팀 마이웨이 할인 쿠폰 활용하셔가지고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 바지가 기장감이 좀 짧긴 한데 기장감만 맞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휘뚜루마뚜루 입으실 좀 스웻 같은 그런 니트 바지를 찾으시면은 이거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제가 샹님 대신에 나왔습니다. 와 오늘도 어제처럼 진짜 28도? 29도 막 이렇게 엄청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편안한 옷차림으로 한번 이렇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얼즈 오고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했던 개버딘 울 랜드 파카를 이렇게 걸쳐줬는데 이게 정말 얇고 부드럽고 찰랑찰랑거리는 소재감이어서 가볍게 입기에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옷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디테일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딱 입어봤을 때 아 이거는 내 거다 싶어서 그냥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안에 이너는 그냥 가볍게 색감적인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유니클로 유의 티셔츠를 입었고요. 바지는 그리고 우마몽의 엘라스틱 코튼 실루엣 팬츠라는 건데 사실 제가 이런 편한 스웨트 팬츠? 트레이닝 팬츠 같은 게 없었거든요. 팔아가지고 사무실에 하나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냥 냉큼 가져와서 입어봤습니다. 다른 스웨트 팬츠들보다 원단이 뭔가 훨씬 더 부드럽고 터치감도 좋아서 되게 편하고 핏감도 이렇게 적당히 여유롭게 저한테 떨어져요. 이렇게 바지 밑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입을 수 있는 점도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마무리로는 역시 페먼트에 로퍼를 신어줬는데 사실 스웨트 팬츠랑 로퍼랑 제가 처음 매치를 해보는데 뭔가 생각보다 믹스앤매치가 잘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잘 입은 것 같아요.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저번에 로퍼 소개 영상에서는 이 제품이 출시가 안 된 상황이어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로퍼 자체가 착화감이 좋은 로퍼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페몬트 신발 같은 경우는 착화감이 되게 좋은 걸로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신어보시면 아마 착화감이 되게 만족하실 겁니다. 이 격식을 갖춘 스니커종 로퍼라고 설명이 써 있는데 딱 그 이름을 들은 것처럼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캐주얼하게 신기 좋은 로퍼라 해야 되나?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뭔가 보시면은 홍창 무늬나 웰트, 로고 등 재밌는 요소들이 발바닥이 진짜 많이 있어가지고 페먼트는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걸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잖아요. 이거 한번 신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던 분들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갑자기. 오늘은 그래서 무신사 스탠다드 구경할 게 있어가지고 구경하러 온 김에 좀 갈아입기 편하게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니트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톰보이의 네이비 색상 카라가 살짝 벌어지는 게 이쁜 그런 니트고요. 여유로운 사이즈감 때문에 제가 요즘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저희 벨리의 마이라이벌을 트루 와이드 데님 입고 왔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잘 입을 것 같고요. 오늘 약간 실수한 게 이 바지가 기장감이 길어가지고 저도 살짝 바닥이 살짝 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비와가지고 밑단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조금 러프하게 입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질질 끌고 다니겠습니다. 신발은 저희 페먼트의 로퍼, 오늘 이번 주제죠. 로퍼 신고 왔는데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입으면서도 예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쇼핑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그 유튜버 토비님 아시나요? 네, 토비님께서 놀러 오신다 하셔가지고 커피 하나 사러 나갈 겸 착장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살짝 캐주얼하게 믹스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로퍼를 신고 왔고요. 로퍼 사실 생각해보시면 되게 청바지라든지 조금 더 포멀한 착장에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많이 신으시고. 근데 오늘 저는 캐주얼한 밀리터리 기반 팬츠들 있잖아요. 이런데도 저는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믹스 매치를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셔터의 바지에다가 같이 입고 와봤습니다. 네, 나름 괜찮죠? 그리고 안에다가는 이제 이웨들의 그래픽 티셔츠를 이렇게 입어주고 가볍게요. 이렇게 이 안쪽 색상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검정색 제 아우터를 이렇게 눌러주었습니다. 나일론 소재의 지금 자켓을 같이 입고 왔는데 스튜디오 톰보이의 여유로운 오버핏한 자켓이고요. 되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감의 자켓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캐주얼한 착장에 이렇게 매치하기에 굉장히 예쁜 것 같아서 네, 잘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 착장 느낌은 되게 캐주얼한 곳에다가 이제 로퍼로 한 줄기 빛을 딱 놔주는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빨리 커피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림체 달라. 이게 나 이거 빼기가 싫은데? 이 마이 라이브러리 디렉터님. 디렉터님 맞아요. 디렉터님 바지. 오, 네, 이거구나. 이 딱 이렇게 돼. 이 딱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뭐라 하지? 스냅 스냅 엄청 멋있네요. 이 바지랑 벨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 그렇게 공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샹님과 마찬가지로 패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거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샹님 채널에서 저를 소개하게 되었는데 요즘 저는 모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발을 하고 싶어서 거지존이라고 하죠.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는데 제가 최근에 일본 베이스 브랜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나이스니스라고 해가지고 정말 멋진 브랜드예요. 이제 밀리터리 빈티지를 베이스로 두고 그 위에다가 다양한 아이템들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인데 정말 멋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방은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드리스 반 노튼의 숄더백, 그 다음에 셔츠가 예쁜데 마리암 나시르 자데라고 뉴욕 베이스의 브랜드예요. 제가 느끼기에 뉴욕 베이스의 브랜드들이 쿨한 게 많아요. 뭔가 툭툭툭 걸치고 근데 실루엣이 조금 독특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 셔츠 같은 경우도 엄청 이렇게 핏하게 달라붙는 약간 좀 유아용 셔츠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타이트한 셔츠인데 그 다음에 레더 자켓은 또 이제 브랜드 마리아노의 포에버 레더 자켓이라고 등 뒤에 이렇게 그을린 것처럼 이제 포에버라고 레터링 박혀있는 게 되게 예쁘고 팬츠는 제가 좋아하는 드리스 반 노튼에서 매 시즌 보여주는 약간의 크랙 워싱이 들어간 데님 팬츠, 그 다음 신발은 또 샹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죠. 그라더스의 로퍼까지 신으면서 오늘 착장 꽤나 담백하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